혹시 이크하게 닮을까? 오! 머리 아프다 했어. 요즘 이번 사주에 자꾸 돈이 흐른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칠성선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본인의 사주가 궁금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주를 좀 들고 왔어요.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1985년 6월 15일생입니다. 이름은 권영기. 동네 오빠를 했죠? 네. 권영기 씨 같은 경우에 내가 했는 만큼 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요즘 이분 사주에 자꾸 돈이 흐른다. 들어오다가 막히고 들어오다가 막히고 이렇게 한단 말이다, 돈이. 이분 성격도 급하세요. 엄청나요. 응? 혹시 이크하게 닮을까? 오! 그렇죠. 누군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미스터 톨의 트롯에 보면 영기라는 분이 있어요. 몰라요. 남자분인데 개그맨 출신이었는데 미스터 트롯에 나가셔가지고 가수. 동네 오빠라는 거는 신곡이 나왔어요. 동네 오빠랑. 동네 오빠라고 신곡이 나왔다고요? 네. 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서슴없게 거짓말로 동네 오빠라고 신곡에 대한 것도 아직 그게 이 노래가 떴다 소리 안 나오는데요. 이분 좀 제발 좀 사람 좀 조심하고 이분 술 많이 먹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사람 좀 조심하고 이 사람 몸수도 지금 많이 먹을 거예요. 몸이. 몸이 무겁단 말이다. 내년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까지는. 내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사르른 것듯이 걸어 댕기라 하거든요. 언제쯤 풀릴까요? 여덟에는 조금 올라가요 이번. 근데 9시에 조금 내려가고. 그 마지막으로 선생님, 영기 씨한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잘 되시라고. 권영기 씨 화이팅하세요.